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림의 2021년 후반기 신제품 기능들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큰 오픈 스튜디오에서 여름에 좀 시원하게 하는 데서 지금 이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서부터 장면을 하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하는 새로운 방송 시스템, 그런 의미의 아이스튜디오,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2021년 이제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지금 이제 참이긴 하지만 저는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아이스튜디오를 어디서나 쓸 수 있게 하자, 또 누구나 쓸 수 있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아이스튜디오 기능도 많이 좋아졌지만 또 아이스튜디오 방송실을 꾸미는 다양한 솔루션, 원터치 방송국을 하려면 마치 스티브 잡스가 데스크탑 PC를 한 것처럼 데스크탑 KBS, 데스크탑 MBC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카메라, 방송국, 또 스튜디오 이런 걸 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다림의 2021년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좋지 않은 영어로 썼습니다. 비디오 프로덕션 스위처는 썩스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옛날에 어느 미국의 회사가 광고할 때 Compression is sucks라는 아주 유명한 광고가 있어서 저도 한번 이런 단어 잘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써봤습니다. 이 스위처, 이 버튼, ME, 효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T바를 사용하는 AB 스위치를 하고 프리뷰가 나오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나가는 이 방식이 그동안 70년 이상을 방송계에 도미네이트 해왔던 스위처 방식이고, 지금도 이것이 아니면 방송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서 저는 감히 아이스튜디오의 새로운 방식의 방송국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방송을 하려면 항상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고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스위처로 연결을 해서 이것을 이런 그 소위 프로덕션 스위처라는 PD, TD가 여기 앉아가지고 아나운서 또 중계차 이렇게 연결되는 방송국이 되었던 반면, 이번에 아이스튜디오는 이렇게 혼자서 이 모든 기능, 선생님이 스튜디오를 만들고 선생님이 카메라를 집어넣고 다양한 그 액션,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또 하나의 액션을 만들어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데서의 장면들을 스튜디오 안에 정말 100만불짜리 가상 칠판이 있어가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변경되는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 스크린으로 나오는 화면 안에 강사, 선생님 혹은 발표자, 아나운서와 보이려고 하는 소위 어깨거리들을 하나가 아니고 세 개가 또 다섯 개가 보일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저는 방송 문화를 원터치로 새롭게, 그동안 여러분이 봤던 KBS, MBC에 봤던 그러한 뉴스룸과 같은 것, 또 그 이상의 장면 액션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1인 스마트 강의 방송 전자교탁이든 또 데스크든 회의실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방송 스위처라는 것은 여러 개의 카메라를 AB에다 놓고 바꾸고 스위칭하는 것, 또 그걸 픽처 인 픽처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소위 믹스 앤 이펙트를 할 수 있는 장비였다 그러면, 이런 기술을 다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3D 엔진을 써서 버스 방식이 아닌 프레임 방식으로 만든 우리가 난 우리 방식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장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했을 때 기존 방송국이 꼭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점, 복잡한 버튼을 가는 스위처 믹서가 있어야 되고 조작이 복잡하고 세팅이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방송 기술이 되고 운영자가 늘 장비를 운영해서 아무나 갈 수 없었고 발표자와 운영자 간에 PD 간에 협력이 필요해서 방송을 하려면 작가가 있고 시나리오가 있어야 됐고 칠판 프로젝터와 같은 교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조명 화질 문제가 있었으며 줌 등 화상 회의 환경과 연결할 때는 더 복잡한 기타 장비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삼바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스피커를 놔야 되고 거기에 컨트롤룸이 있어야 되고 조명이 있어야 됐던 이런 스튜디오들을 이제는 원터치로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저는 이렇게 혼자서 하는 방송국을
이러한 룸 안에서 할 수 있게도 하고, 이 데스크탑 혼자 데스크 안에 다 장비서부터 방송이 있어서 누구나 퍼스널 스테이션이 될 수 있게 했다. 과거의 컨트롤룸의 PD 역할의 상당 부분을 이 발표자, 선생님, 강사, 운영자, 아나운서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방송에 필요했다. 아까 얘기한 다섯 가지의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 카메라들이 여러 개 넣어야 되는 거, 그걸 스위처 믹서 복잡한 걸로 연결하는 거, 그리고 TD 오퍼레이터와 또 PD들이 작동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획기적인 방식을 어떻게 되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장비를 혼자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환경은 그냥 이런 방입니다. 여기에 그냥 그 제 미팅룸에 있는 사람들과 또 방에 있는 환경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고, 이런 공간에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소위 가상 모니터 어깨걸이들을 여러 개, 세 개뿐만 아니라 다섯 개씩을 넣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바꾸고, 또 여기서 만약 제가 이 장면을 조금 더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스크린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서 가상 카메라를 바꿀 수도 있게 하는 것을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원터치 기술을 만들어서 누구나 이것을 할 수 있다. 누구나 장면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액션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하는 방송까지도 가게 되는 이러한 그 아이스튜디오의 특징들을 만들어서 정말 누구나 방송과를 나오지 않아도, 특수한 방송 기술을 배우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더 나아가서 방송국을 꾸미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도 하지 않아도 되는 솔루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에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환경을 보이려고 그러면은 이 포인터가 움직이면 커가는 자동 인공지능형 스마트 PD 기능을 집어넣어서 누구나 장면 전환을 PD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사가 혹은 아나운서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이 자체가 파워포인트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만 넣으면은, 파워포인트 파일만 넣게 되면 그 장면이 바뀌게 됨으로써 그동안 이 방송 소위 4G, 5G의 소통의 문화를 위해서는 꼭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됐고, 그 스튜디오에서 오퍼레이터와 아나운서가 함께 분리되어 있었던 이 컨트롤룸을 없애고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회의실에서도,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그래서 이러한 교실도 다 방송 스튜디오라는 새로운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5G 플랫폼에서의 비디오는 새로운 소통의 언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 전 세계 방방곡곡, 정말 이 방방곡곡은 우리나라 안의 방방곡곡이 아니라 세계 어느 구석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랭귀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지금 여기다가 이런 자막을 나가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막은 이 PPT 슬라이드에 있는 노트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저는 iStudio라는 프로덕션 스위처, 3D 이펙터, 버추얼 스튜디오, 모든 방송을 하나로 집대성한 올인원 방송 스테이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런 컨트롤룸 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쓸 수 있게끔 하는 이 장비로 개선시키는 데에 모든 것을 새로운 특허 기술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iStudio는 하나의 서버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스위처, 믹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또 3D 이펙터, 믹스 앤 스위처가 다 들어있는 올인원 방송국이면서, 이젠 더 나아가서 이 iStudio를 여러분이 방송국을 꾸밀 때 필요했던 카메라 마운트 이런 것들을 다 총합시켜서 이렇게 교탁 안에 이 장비를 넣은 iDesk라는 걸 쓰게 되면 그 안에서 줌도, 유튜브도, 방송도, 화상회도 돼서 그냥 프로젝터나 TV만인 거라면 여러분 방송실이 여러분이 있는 사무실과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 방식을 써서 감히 저희는 교실 안에 이것을 넣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방송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서 누구나 이것을 쓸 수 있게끔 함으로써 교실도, 사무실도, 강당도 다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그동안 소중한 강의가 됐던 모든 내용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또 그동안 교실에서 했던 강의의 내용이 이제는 선생님 볼랴, 칠판 볼랴 했던 과거 방식이 아니라 스크린에 보면 200인치, 300인치 커다랗게, 때로는 선생님이 크게, 때로는 자료가 크게 나옴으로써 학생들이 일일이
칠판을 보고 스위칭을 하면서 하던 것이 아니라 이런 스마트 스크린만 보고 있어도 또 각 교실에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칠판에 있는 원격 교실에 본다 하더라도 또 선생님이 있는 대면 교실에서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강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서 저는 이 공유 교실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하이브리드 교실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 교실의 새로운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스튜디오 기술은 가상을 쓰든 혹은 이 크로마키를 안 하든 우리가 새로운 믹서 스위칭이 하는 스튜디오 공간에서 이런 칠판들 여러 개의 그 비디오 인풋과 같은 스크린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저는 가상 전자칠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지금처럼 카메라들이 나오는 건 사실은 카메라는 한두 개밖에 안 쓰고 있지만 이런 장면이 변화되는 가상 카메라를 자동으로 움직임으로써 이 방송 혼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 기술에 해당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거기에 들어가는 오디오 프로세싱 그리고 비디오 밝기를 조정하거나 컬러를 조정하는 거 크로마키를 한다거나 또 여기 여러 가지 컴퓨터 비전 이펙트를 넣는 것을 다 통합시킴으로써 여러분은 정말 새로운 기술로 아이스튜디오의 특허 기술에 의한 스튜디오 디자인서부터 가상 카메라 실제 카메라가 몇 개 안 되더라도 전문 카메라맨처럼 마치 카메라가 10개 20개 들어있는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과 같은 효과들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사용하고 기능에 따라서 200, 300, 400, 5000, 7000의 아주 방송국까지 또 일반인의 기능까지를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버를 만들어서 이 안에 넣을 수 있게 했다.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정말 원터치로 아무런 수호 없이 그냥 포인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200 스스로 조금 더 방송국 뉴스룸처럼 하는 ISO 300 그리고 온라인 스튜디오 지금 여러분들이 비대면과 대면 항상 같이 열어서 하는 ISO 400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7000과 같은 기능들을 써서 혁신적인 스튜디오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제 더 이상 스튜디오는 작은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는 무한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이것을 그 더 아름답고 또 더 다양하게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모든 아이스튜디오는 스튜디오를 여러분이 원터치로 만들 수 있는 툴과 또 그 안에 들어서 그것을 직접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저작 도구 또 거기에 그 쓸 수 있는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함께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저는 실제 방송국의 이런 부조와 같은 데에서 이걸 쓰지 않고 아이스튜디오 하나로 모든 방송이 되는 것을 실제 이러한 그 방송국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게 소리가 조금 크게 나오시는데 어쨌든 이런 그 소리를 조금 줄일 수 있게끔 여기서 이렇게 네. 네, 방송 사상 최초 신개념 리얼 버라이어티 해서 방송 사상 처음 신개념의 방송을 할 수 있게 했던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 방송에 있는 스튜디오 크로마키 없이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였고 또 이런 방식에 의한 것을 실제로 학교에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도 이런 PD들이 있지 않는 데서 혼자서 선생님이 직접 하는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도 보시면은 여기에 그 이 교수님께서 실제 그 스튜디오에서 혼자 앉으셔서 아무도 작동자 없이 이 PD는 구경만 하고 선생님이 혼자서 이렇게 작동하면서 작동이 아니죠 그냥 강의하신 거죠. 이런 방법으로 만든 그런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을 입증했고 또 이렇게 그 TV조선 같은 데서는 실제 가상 비디오 월을 이걸로 만들어서 방송을 함으로써 저는 이 장비가 실제 방송국에 쓰여지는 장비 기술이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이런 강당이나 이 교실에서도 하게 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기술이 이제 이 아이스튜디오로 만들어지게 된 것을 그동안 여러 현장에서 입증해 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원격 수업, 비대면 수업을 했을 때의 대면보다 더 나은 방식을 저 스웨덴에 있는 학교와 일산에 있는 학교 간의 수업을 성공시킨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텔레프레센스라고 하는 시스코 장비에 우리 거를 넣었을 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그동안 시스코의 파워포인트만 나왔던 것에 아이스튜디오 화면이 나오기 위해서 정말 그 강사와 화상이 하는 사람이 그 앞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이렇게 바꿔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방송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격지랑 연결된 줌이나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공사 없이도 이렇게 포터블로 만드는 스튜디오서부터 또 교실 안에서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교탁, 방송국에 있는 장비도 이 서버만 넣으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아이스튜디오 이제 데스크형, 스탠드형, 교실에 넣는 것, 강당에 넣는 것들이 다 이제 원터치로 정말 미리 만들어진 서버에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갖고 있으면 우리 T라는 서버만 갖다 가져가면 정말 30분 안에 연결만 하면 바로 아이스튜디오 방송국이 되게 되고, 또 교실과 같거나 혹은 혼자 있는 오피스에서도 이러한 장비 아이스튜디오 넣어서 모니터가 다 달려있고 카메라 마운트가 있어서 모든 결선이 깔끔하게 만들어진 이것을 넣게 되면은 전자교탁이 교실을 바꾸게 되고 여러분의 사무실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비의 이 높낮이 조정, 또 카메라 배치, 여기 섰을 때 사람이 보는 각도의 앵글, 그 카메라하고의 위치를 전부 올인원시켜서 어디든지 이 스탠드얼론형 방송국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높낮이가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또 마이크가 스피커가 모두 올인원돼서 이 방송국이 아주 작지만 강력한 방송국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데스크를 써서 할 때는 줌 화면에 하나, 듀얼 줌을 써서 줌 두 번째, 아이스 강의 화면, 또 아이스 패널, OBS 같은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하고 또 파워포인트나 이런 화면들을 보이게 있어서 최소 6개의 화면을 장착시켜 사용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 장비를 이용해서 이미 이제 여러 곳에 우리가 이것을 넣어서 가게 됐고, 또 아이스탠드처럼 이 큰 화면이 필요한 여러 명이 방에서 보는 이런 화상회의 같을 때는 아이스탠드를 공급하게 되면 이것 역시 이 무거운 TV들이 다 붙어서 그것이 높낮이가 조정되고 갈 수 있다. 또 아예 모바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이 교실에 들어가고 저 교실에 갈 때는 여기에 모니터 거치대 TV 스크린까지를 그냥 가방 두 개로 다 움직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이 모니터 각도가 조정되고 앵글이 조정되고 보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섬세한 툴들을 모두 개발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게임 그 장비를 쓰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러한 스튜디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스튜디오를 이제는 개인 사무실, 회의실, 방송실, 오피스, 교실, 강당 모든 것에 반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이스튜디오 2021년 새로운 프로덕트들이 이제 출시된다는 소식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